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소개해드릴 신상은 셔츠 블라우스고요. 슬랙스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건데 제가 차콜을 또 메인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되게 깔끔하고 또 블랙을 좋아하시는데 뭔가 블랙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유연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차콜 컬러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블라우스 셔츠는 소재가 약간 폴린데 쉬폰스러운 되게 부들부들한 소재감이거든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가을 신상이지만 봄 가을로 되게 애매할 때 블라우스 대신해서 블라우스 느낌으로 셔츠를 연출해 주시면 좋을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요. 요런 셔츠는 구입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카라 디자인인데 오픈 카라처럼 이렇게 펼쳐서 입었거든요. 근데 이제 왜 겨울 돼서 가을 겨울 돼서 니트 같은 거 받쳐 입으실 때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얇기 때문에 안에 이너로 입기가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구입해 두시면 지금 정말 애매한데 나는 이제 가을 하고 싶다 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계속 잘 입으시다가 레이어드 하기에도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. 폴리 소재인데 약간 광택이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저는 너무 광이 심한 건 조금 별로인 편이라서 근데 은은하게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밋밋한 그런 원단이 아니고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슬고슬한 조직감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단감에서 오는 그런 되게 예쁜 느낌이라고 할게요. 그런 원단이 예쁜 그런 느낌도 있고 블라우스처럼 입는데 딱 떨어지는 스마트한 이런 카라 디자인이라서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좀 심플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블라우스 대신해서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팔은 이렇게 긴 팔이에요. 제가 팔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가디건 같은 거 레이어드 했을 때 소매 이렇게 커프스 빼서 접어주셔도 좋은 그런 기장감이고 이렇게 살짝 올려서 입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되게 부들부들하고 예쁘게 코디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기장 예쁘게 넣어놔서 빼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입어도 되게 긴 기장감이에요. Y존 충분히 가리고 뒷기장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힙을 충분히 가리기 때문에 저처럼 나는 허리에 넣어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살짝 꺼내서 입어주셔도 앞쪽만 살짝 이렇게 넣으시고 뒤에 꺼내서 입어주셔도 좋고 요런 슬랙스랑 입어주시면 그냥 이렇게 좀 우리 좀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? 그래서 요런 슬랙스랑 입어주신다면 Y존도 티 없고 되게 옆라인도 핀턱처럼 예쁘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. 오히려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런 라인을 일자로 딱 가려주고 뒤에 라인도 되게 예쁘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. 이 블라우스 셔츠는 컬러가 아이보리랑 네이비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오거든요. 그래서 두 개 다 소장해주셔도 지금 데일리로 입기에 무리 없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.